하늘을 매듭지는 12월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곳곳에서 따뜻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요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김장김치와 연탄 나눔이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의왕 청계사와 양주 청년사의 나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시작된 데다 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웃들에겐 유난히 시리기만 한 겨울. 낙을 주고 고를 없애는 마음,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천년 고찰, 의왕 청계사는 직접 재배한 4,000포기의 유기농 배추를 김치로 담궈 의왕시 일대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성과 공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약 같아요. 보약처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을 보낸 터라 추울 법한데도 맨손에 봉사자는 직접 담근 김치를 함께 나눌 이웃을 생각하면 하나도 춥지 않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따뜻합니다. 청계사에서 양념 열심히 해서 배추도 뽑고 해서 긴장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펴고 있는 경기 양주 청년사. 올해는 김치 1,200kg과 라면 100박스, 연탄 만장, 화장지 200개를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200가구가 넘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좋은 행복한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조금이라도 나눠서 먹자고 이렇게 그분들도 맛있게 잡숫고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이들에겐 겨울나기 필수품인 연탄. 지난해 코로나19로 직접 물품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저막큰 도움을 주셔서요. 지금 막제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쓰더라도 꼭 아껴 쓰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에겐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불교계가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이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